아, 투포케이의 귀여워 죽겠어 듣고 아. 왔습니다. 시원해요. 제가 베이지 씨를 위해 시원하네요. 신청한 곡이에요. 귀여워 죽겠어. 감사합니다. 야, 우리 인수 저 친구가 리액션, 억지 리액션을 너무 아, 잘해. 단련된 친구예요. 아, 그래요. 인수 씨, 오늘 주제 뭐죠? 내가 특이하다고 느꼈을 때! 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베이지 씨. 네, 이분 정말 특이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 이동권님. 저는 이를 닦고 밥을 먹으면 밥맛이 더 좋아서 이를 닦고 밥을 먹어요. 아, 이런 분이 계시네. 그런데 제 아내는 이런 저를 보고 특이하다고 합니다. 저는 30여 년을 이렇게 살아와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정말 특이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죠. 특히 귤 먹으면. 이 닦고 귤 먹으면. 아니, 근데 일어나서 저는 양치를 하고 밥을 먹고 학교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아니, 왜? 우리는 밥을 먹고, 이를 닦고, 양치를 그죠, 하고, 학교를 가잖아요. 네. 그 친구는 깨끗한 입 상태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 근데 그렇게 먹게 되지 않아요? 거의 목욕제기를 하고, 밥을. 그렇게 먹더라고요. 우리 인수 씨는 어떻게 밥을 먹어요? 아, 내가 DJ가 아니지. 저는 근데, 진짜로 아침에 이렇게 밥이 주문해서 오잖아요, 숙소로. 네. 그러면은 샤워를 하면 일부러라도 양치를 안 하거든요. 그걸 먹고 양치. 먹고 양치하려고. 아, 맞아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타이밍 약간. 네, 타이밍 봐서. 그렇죠. 지금 박연희 씨도 저는 특이한 버릇이 심심하고 글 쓰고 싶을 때마다 공책 한 장에 숫자를 써요. 다 쓰면 기분이 무지 좋아져요. 아, 숫자만? 아, 숫자만 그냥 1, 2, 3 이렇게 쭉쭉쭉 다 쓴다고. 데스노트인데 데스노트? 특이하네. 특이한 사람 진짜 많네요. 연희 씨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데스노트 내 이름 쓰지 마요, 공책에. 야, 소집해야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이거. 네. 임한별님은 저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가도 그 짝사랑 남이 제가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이 싫어져요. 아, 이런 사람 있어. 꼭 있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맞아요. 왠지 그러니까 김희철 씨 그런 아니, 그래, 본인이 그럴 것 같아. 저는 그냥 가수래요. 제가 임원별 저거 내 인터넷 아이디 같은데. 또 볼까요, 또? 네, 네, 알겠습니다. 일락 씨. 아, 제가 읽을게요. 네, 하나 읽어 주세요. 자, 우리 김희경 님께서 전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장난식으로 맞으면 눈물 날 정도로 웃겨요. 저번에 언니한테 때 맞고 웃었는데 그 뒤로 저 피해 다녀. 맞으면 웃는 사람,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적당히 메조키스트라고 해가지고 네. 맞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 용어 아니에요? 의향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저는 좋아요. 어때요? 아, 저희 회사 이름도 SM이다 보다 저는 딱히 가리지 않아요. 이게 회사 이름을 따라간다고. 정말 세다. 네. 여러 개 던지시네요. 진짜. 아, 우리 또 볼까요? 일락씨. 네, 2809님. 저는 뭐든지 발로 잡으려고 할 때 제가 특이한 것 같아요. 연필도 발로, 옷도 발로. 저는 예전에 TV에서 이효리 선배님이 네. 아, 발코 짚는 거. 아니, 그 나는 발가락 힘이 굉장히 세다고 발가락 하시면서 그렇게. 발가락으로 그 화투장을 뒤집는 걸 봤어요. TV에서 바닥에 이렇게 있는. 제가 너무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발로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연습해도 안 저도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발로 이걸 꽂는 걸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발로 꽂으면 손에 한 10배는 아픈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러다가 쥐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막 발 이렇게 힘주다가 이렇게 꼬다가 맞아 그럴 때도 있는데 김유진 씨가요. 전 정수리에 난 고슴도치 머리카락 만지는 거 좋아해요. 친구들 머리 쓰다듬는 척 하면서 톡톡 만지고 물론 내 정수리는 이미 점령. 아, 여기 정수리에 조금 있는 조순한 머리에 진짜 세상에 특이한 분 많네요. 저는 네네. 저도 좀 특이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의 귀를 만지는 걸 좀 좋아해요. 아, 그런 분도 있어요. 야, 저 친구 아까부터 느꼈는데 야하다. 아니야. 사람이 느낌이 야해. 귓볼 아니면 귀 그냥 전체? 네, 좀 그 사람 건강해지라고 저는 이렇게 만지는 거. 아, 건강을 위해서요? 근데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촬영을 갔는데 카메라 감독님이 저한테 저녁에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너 남자 좋아하냐고. 진짜? 너무 진지하게. 남자분이? 예, 남자분이. 자신있게 대답해요. 요즘 세상도 좋아졌는데. 저는 귀를 좋아합니다. 귀를 실제로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귀를 이렇게 만져줘요. 그래서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원래 오해할만 하죠. 귓볼을 만지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이 살짝 애정결핍이 있는 분들이 그거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귀를 볼 아니에요. 볼 아니에요. 볼은 좀 약간 야하고 다야예요 지금. 따닥따닥한 소리 여기 이렇게 볼이 왜 야해? 여기요? 여기 위에. 야, 얼마나 귀를 만져냈으면 베이지 씨가 헤드폰을 이만큼 껴있어요 지금. 웬만하면 답답해서 이어폰 낄만한데.
아니 우리 슈퍼주니어 예성 씨는 인중을 아 인중을 그렇게 만져요. 진짜 만져요. 진짜 인중을 멤버들 이렇게 자고 있는데 다른 사람 인중을 네. 네. 이렇게 인중 이 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지고 여기 활주로를 활주로를 여기 긴 기장의 꿈이 있었나 여기를 네. 계속 만지더라고. 아, 네. 진짜로요? 활주로 없거든요 여기 은혁 씨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없는데도 이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만져요. 막 그런 식으로. 왜 아니, 베이지 본인... 씨는 어디 만지는 걸 좋아해요? 제가요? 터치하는 거 좋아하는 네. 남. 이게 아, 막 또 손... 혼자 뺀다. 아, 이게 또... 글쎄, 아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친구들 머리카락 만지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머리카락 뒤에서도 뒷자리에서도 맨날 머리카락 만져. 약간 무서운 만져주고.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 머리카락 만지면서. 일락 씨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약간 살집이 있는 친구들 이렇게 옆구리 살을 이렇게 만지는 걸 좋아했었어요. 아, 맞아, 맞아. 근데 어느 사건 이후로 그 끊었어요. 왜요? 여자 왜요? 여자친구 아니요 제가 대학교 입학식 날 그 운동장에 쭉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제가 잠깐 졸다가 깼는데 앞에 계신 여자분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아 근데 제가 잠결에? 졸면서 잠결에 아, 그분 옆 그 여자 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어, 버릇이었다고. 네. 큰일 나죠.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대로 끊었어요. 지금 세상이면 큰일 나죠. 리옥 씨는 네. 리옥 씨는 어디 만지는 거 좋아해요? 희철 씨부터. 네. 제가 아, 네. 디자인의 권한인가요? 아, 네. 아, 밖에서 작가들이 네. 저는 사실 막 스킨십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네. 누가 만져주는 걸 좋아해요. 아, 어디 만져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디 만져주는 걸? 저는 아니면 제가 만질 때는 네. 근데 터치하는 거 안 좋아하지 않아요? 네 사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도대체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니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밖에서 비방용 안 된다고 바로 앞에 왜요? 그냥 터뜨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네. 이런 거 되게 가까이 이렇게 아 있는 맞아 거, 맞아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있는 거 아, 가만히 이렇게 속삭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속삭이고 막 머리 이렇게 맞대고 있는 거 이렇게 코드 맞대고 막 이렇게 맞대고 고양이처럼 이렇게 부비는 부비, 거 되게 좋아해요. 아, 막 이렇게 아, 굉장히 껄끄럽네요. 부비는 거 좋아해요. 어, 이제 남자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처음이에요. 보기 좋진 않네요. 네. 야, 내가 웬만한 여자보다 기분은 좋을걸요. 아무튼 이렇게 부비는 걸 아 부비부비 부비부비 하면 너무 클럽에서 부비부비 느낌이고 한 번만 해 부비. 야 다음 사연 또 볼게요 희철씨. 네. 네. 자 갑자기 보낸다고 그랬다가 읽을 했다가 와 조민정님께서 저는 아기들한테 나는 특유의 냄새가 좋아서 아~ 아이들만 보면 하고 냄새를 맡아요. 얼마 전 버스 정류장에 어떤 아기가 서 있길래 아이 손을 잡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묻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 냄새가 좋다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너무 능욕했나요? 아, 되게 캐릭터를 너무 부여했어. 그때 제가 조금 특이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아기 냄새 좋지 않나요? 세탁소 냄새야 석유 냄새처럼. 아기 냄새 저도 좋아요. 맞아, 냄새 꽂히신 분들 있어요. 맞아, 지하실 냄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곰팡이 냄새. 그런 쾌쾌한 냄새. 베이지 씨가 지하실 냄새 좋아하죠. 아니 뭐 저는 그 좋아하면 근데 회충 배에 회충이 있다는 얘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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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저 냄새 정말 민감해서 제가 눈이 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대신 후각이 굉장히 발달돼서 냄새 진짜 민감하거든요. 예민하구나. 네, 그래서 향수도 못 써요. 향수 너무 진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막 맞아요. 여성분들 향수 막 진하게 뿌리고 다니고 그러면은 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막 어지러워서. 인수 씨는 무슨 냄새 좋아해요? 전 주유소 냄새 좋아하거든요. 이거 뭐 기름 냄새. 네, 진짜로. 저는 냄새? 그 냄새 되게 좋아하는데 그 차 뒤에서 나는 네. 매연? 매연 냄새. 아, 그거 좋아하면 혈증 있다고 약 먹으라 그러고 했었죠. 와, 여기 턱 안 좋은 거야 뭐야? 아니, 무슨 냄새들이? 매연 냄새 조금 좋아할 때 있습니다. 좀 가죽 냄새. 아, 나 맞아요. 그거 싫어 난 그거. 가죽 냄새 이렇게. 아 가죽 냄새. 뭐 세차나 이런 거 딱 들어가면. 그 오래된 가구에서 난 냄새도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가구에서 난 냄새. 그 냄새 좋아요. 또 좋은 냄새가 뭐가 있지? 저는. 사랑하는 여자의 모든 향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요? 아, 참. 희철 씨와 인사해달라고. 네. 빨리 급하게 쓰셨어요. 한 밖에 1500타 나온 것 같은데. 아 희철 씨 이제 보내드려야 될 텐데 네. 슈키라에 또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고요. 네. 아, 예. 첫 방송을 또 슈키라로 해주셨거든요. 아, 거의 3년 오. 넘게 만에 나왔는데 네. 이렇게 시간 빼주신 우리 PD님과 작가분들께 아닙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예전에는 제가 누구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었는데 이런 말 안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 우리 슈키라 사랑해 주시고요. 저 이제 MBC 심심타파 가니까 채널 돌리세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네. 아, 희철 씨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베이지의 여름아 미안해.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